재산세 과세 표준. 과세 표준에 곱하기 세율. 재산세 과세 표준 딱한 줄밖에 없습니다. 한 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지문에는 진짜 자주 내는 편들입니다. 과세 표준 무엇으로 하는가 하니까 과세의 기준을 앞에 말씀드렸죠. 어떤 지방세든 지방세 과세 표준 나오면 반드시 앞에는 납세의 뭐 승립 시기가 나온다고 취득세는 취득하는 그날 당시의 가액,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 재산세 과세 기준 1, 요날 현재의 재산 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요 내용은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을 틀리는 건 굉장히 많아.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내용도 뭐 1월 1일에 가액으로 한다는 둥,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둥, 납기일에 가액으로 한다는 둥, 다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과세 기준 1. 요날 현재의 재산 가액을 가지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재산 가액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죠. 재산 가액은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여기는 무엇을 가져가는가? 뭘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그리고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가 과세 표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본인이 신고하는 가액으로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보통 징수는 과세 표준을 누가 정합니까? 과세 주체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 확정되잖아요. 과세 표준을 지자체가 정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정하는 가액을 뭐라고 불러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르잖아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 6월 1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 근데 요 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의 경기라는 것이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여서 구한 이 금액을 가지고 씁니다. 비율이 얼마냐고? 요 비율이 주택은 60%, 그리고 토지 건축물은 70%입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 딱 요거 하나밖에 없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했든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구한 금액, 요 금액을 과세 표준 삼습니다. 아. 교재 보니까 토지 건축물 60%, 주택 70%네. 바뀌었습니다. 주택이 60%고 토지 건축물이 70%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내용은 딱한 줄밖에 없어. 앞으로 시험에 개인 소유라고 하든 법인 소유라고 하든 어떤 방식으로 취득을 했든 상속을 받아 취득했든 법인으로부터 취득했든 국가로부터 취득했든 무조건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여 구한 금액 오직 이거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할 것. 이 내용은 진짜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합니다. 대신 밑에 선박항공기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선박항공기는 그냥 시가 표준액 공정시장 가액비 없이 시가 표준액을 그냥 사용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부동산을 가지고 출제하지, 뭐 선박항공기 당신 알고 있는가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시면 될 거고, 또 여기다 이제 곱하기 세율합니다. 세율 앞으로 세율 볼 때도 세율의 1순위는 당연히 주택입니다. 주택 공부할 때도 이제 제가 순위를 정해줍니다. 얘는 순위가 1순위가 주택입니다. 2순위는 뭐냐니까 토지 가운데 분리 토지, 종합합산 토지, 별도 합산 토지 쭉 나오면 분리 토지, 얘가 2순위입니다.
분리 토지가 2순위고 주택이 1순위고 그다음 건축물.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가 나오거든요. 중과세. 이 중과세가 3순위. 요런 내용.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얘는 세율이 몇 프로인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들은 세율이 얼마인가 이걸 묻지 않고 과세 표준을 어떻게 합산하는지, 세대 합산하는지, 부부 합산하는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종합토지 합산하는지, 시군구 안에 있는 것만 합산하는지 등등 합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지 세율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건축물의 세율도 요놈 지금까지 시험에 단 한 번도 출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내지 말라는 부분은 없겠지 그렇죠. 하지만 누가 출제하든 거의 출제한 적이 없다는 의미는 실제 대부분 중시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율을 보실 때 주택에 대한 내용은 무조건 그다음 분리 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교재 보니까 토지가 있고 건축물 뒷장 넘겨 주택부터 봐. 주택. 주택 보니까 별장 얼마랍니까? 1000분의 44% 세율. 주택은 별장과 그리고 별장이 아닌 주택. 그러니까 별장과 별장 외의 주택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와 달리 무엇이 안 보입니까? 취득세와 달리 고급주택이라는 게 없잖아. 고급주택이라는 게. 별장은 1000분의 44%입니다. 사치성 부동산은 다 4%입니다.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을 하든 토지를 하든 사치성 부동산은 4%입니다. 여기는 별장이 아닌 주택은 1000분의 1, 0.1에서 1000분의 4, 0.4%까지 4단계 누진 세율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율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고급 주택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고급 주택이라는 거 없습니다. 왜? 누진세로 돼 있거든. 누진세로. 그 집이 일반, 그냥 평범한 집이라면 0.1%만 쓸 거고, 가액이 점점점 커지면 0.4%까지, 4배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집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는 부분은 또다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0.5에서 2%까지 5단계로 종합부동산세에서 또다시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주택은 별도로 고급주택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집이 가액이 비싸고 하면 점점점 누진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취득세처럼 고급주택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산세는 고급주택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마 작년 시험에도 재산세 문제 나면서 고급주택은 4% 틀리는 것으로 정답. 재산세는 고급주택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단 별장과 별장이 아닌 주택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분리토지도 저율의 분리, 고율의 분리, 고율 분리, 세율 몇 프로? 골프장, 고급 오락장 몇 프로? 제가 방금 앞에 뭐라 했습니까? 사치성 재산은 건축물이든 토지든 다 4% 한다고. 4%. 여기도 건축물에도 골프장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 나오면 4%입니다. 4%. 이건 크게 신경 쓸 게 없어. 머릿속에 고급 주택 이런 빼고 항상 사치성 부동산 나오면 4%다 알면 되니까. 대신 저율의 분리. 농지, 목장, 임약, 그리고 공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생산 관련 토지라 해도 자연 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농지나 임야나 이런 내용들은 자연적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장 등은 필수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율 적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농지 목장 임야 얼마 돼 있죠? 1000분의 0.7, 0.07%, 007이네요. 그렇죠? 제임스 본드 씁니다. 007. 공장 등은 1000분의 2, 0.2% 세율.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택, 분리, 토지, 요 세율은 반드시 필히 기필코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종합토지, 별도토지 이런 내용들은 세율이 몇 프로인가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대신 건축물 보니까 앞에 교재 뭐 천물에 2.5, 0.25%, 건축물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0.25% 일반적인 거, 뭐 시지역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 정확히 딱 두 배, 0.5%, 그리고 사치성 건축물 4%도 있지만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택과 분리토지고, 혹시나 해서 일반적 건축물 0.25%, 이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보고, 대신 요 일반 건축물에 5배 중과세, 5배 중과세,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어디서 봤던 애가죠? 제목이 어디서 봤던 애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취득세 할 때 취득세 사치성 재산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대도시 안에 공장 신정설 때 예, 과밀억제 공장 신정설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플러스 4% 이렇게 사용했지만 과밀억제와 공장 신정설 재산세는 5배 중과세합니다. 5배 중과세. 근데 당해 연도만 5배 하는가? 그렇지 않고 5년 동안 중과세 합니다. 5년간 중과세, 5년간 5배 중과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제목밖에 묻지 않습니다. 내용을 묻지 않으니까, 제목밖에 묻지 않으니까 그냥 과밀억제권 공장 신정설 하면 아, 재산세는 5년 동안 5배를 중과세 하더라. 야, 그렇게만 알면 될 겁니다. 264쪽 보니까 중과세율, 표준세율의 5배, 과밀억제 권역 안에 공장 신정설, 밑에 괄호 보니까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 5년 동안 5년간 5배를 중과세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세율의 적용,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취득세도 봤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조세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같은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개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그 중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자고 했고, 양가로 2번, 이건 이제 재산세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있죠. 어떤 지방세든 시험에 나오는 모든 지방세는 다 탄력세율을 사용한다고 100분의 50번 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좀 문제가 있어. 재산세는 시장군 수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 과로수 무렵, 그 다음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취득세와 등록면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취득세와 등록면에서는 거기다 특별한 재정수요나 이거부터 내용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래 말하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냐 하니까 2003년, 4년, 5년, 2001년부터 주택의 가액이, 수도권의 주택 가액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천정부지로. 자고 일어나면 뭐 몇천만 원씩 올라가고, 1년 내 뭐 억 달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아이 문제가 있어. 왜? 올라가는 건 좋은데 재산세는 보유 과정의 세금이거든. 그렇죠?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 아니거든. 내가 아파트 3억 주고 샀는데 2년 지나니까 6억이 가고 있는 거야. 야, 오른 건 좋습니다. 문제는 내 손에 들어온 돈은 하나도 없는데 주택가액이 상승하니까 주택의 세율은 뭡니까? 누진세거든. 누진세니까 주택가액이 올라가는 만큼 재산세도 따라서 올라가거든. 아, 기분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세 탄력세율을 사용하자고, 탄력세율을 적용하자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강남구에서 탄력세율 50% 낮춰버렸습니다. 아마 좀 연세 드신 분은 아마 그런 거 기억할 건데, 과거에 신문에, 언론에 굉장히 많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똑같은 4억짜리인데, 강남구와 그리고 저 강북쪽에 아파트 보니까 여기는 세율을, 탄력세를 사용해서 세율 50%부터 깎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4억이라도 오히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재산세를 훨씬 적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도 나서가지고 그 당시 강남구를 향해서 당신들이 이게 의회사거든. 시장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의회에서 세율을 조례로 세율을 떨어뜨려 보니까 문제가 많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서울시가 그렇게 세율을 조정하면은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서울시에 재정지원을 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강남구가 뭐랍니까? 아무로 말하니까 웃어. 웃으면서 지원 안 해도 된답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건드리지나 말랍니다. 왜? 강남구는 현재도 재정자립도가 100% 넘습니다. 그 당시 말 안 듣고 하던 게 아니냐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광진구, 양천구, 그리고 성남시, 분당 때문에, 안양시, 평촌 때문에. 정확히 딱 전국에 있는 시군구 가운데서 딱 요 7개 시군구가 탄력세를 적용했습니다. 진짜 말 많았거든, 이거. 그래서 법을 바꿨습니다. 딱 바꿔서 앞으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관계없는데 재산세만큼은 탄력세를 사용하려면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받아야 된다든지 재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깎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든지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뭔지 압니까? 진짜 의미는 앞으로 재산세는 탄력세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 말과 사실 똑같아요. 이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탄력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뭐 지진이 생겨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다. 탄력세를 적용해줬다. 한번 탄력세를 해서 밑으로 깎아놓고는 앞으로 평생 쭉 깎은 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다만 이렇게 탄력 가감 적용한 세율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걸 딱 한 번 이 내용을 개정하고 난 다음에 문제에서 가감 적용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할 수 있다. 뭐 틀린 것으로 정답. 이렇게 삼기도 했으니까 거기에 뭐 특별한 재정 수요다 뭐 아니면 재해 등이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이 아 재산세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탄력세를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탄력세를 사용하더라도 당의 연도만 그 세율을 적용할 수 있구나. 그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도 시험에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고 재산세 납세의무자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랍니다. 원칙은 사실상의 소유자. 6월 1일 과세 기준일 요날 현재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냅니다. 요게 원칙입니다. 원칙도 해볼까요? 원칙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원칙은 실질 소유자이다. 그렇다면은 종중재산은 누가 내야 됩니까? 종중소유의 재산. 누구 겁니까? 개인 겁니까? 종중 거잖아. 그럼 실질 소유자가 누굽니까? 종중이잖아. 그럼 종중이 됩니다. 종중이. 이게 원래 원칙이야. 거기에다가 또 상속재산 볼까요? 상속재산. 상속재산 누가 내야 됩니까? 그렇죠. 상속받은 자가 내야죠. 이게 원래 원칙이는 실질 소유자. 실제로 그 재산을 상속받은 자가 내는 겁니다. 공유재산 누구 겁니까?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그럼 실질 소유자가 누굽니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내는 겁니다. 매매 등으로 권리가 변동됐습니다. 매매 등의 사유로 권리가 변동되었다. 누가 내야 됩니까? 누가 냅니까? 매수자가 냅니까? 매도자가 냅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6월 1일의 소유자가 누구냐 따라 틀린 거지.
그럼 내가 잔금을 5월 31일 날 잔금이 지급되었다. 이날 권리가 변동되었다. 그럼 6월 1일의 소유자는 새로 취득한 매수자지. 6월 2일 날 권리가 변동되었다. 6월 1일은 여전히 전 소유자 매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매 등으로 권리가 변동되었다. 그냥 사실상의 소유자가 되면 됩니다. 신탁재산이다. 신탁재산. 신탁은 진짜 준 겁니까? 신탁이 진짜 준 겁니까? 믿고 탁 맡긴 거지. 신탁은 믿고 맡긴 거지. 진짜 준 게 아닙니다. 실제 소유자 누굽니까? 맡아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까? 맡아 있는 거잖아요. 저. 위탁자, 맡긴 사람이 진짜 주인이지. 위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원칙이야, 이게. 이게 원칙입니다. 예외는 뭐냐고? 예외는 분명히 종종재산인데 종중명의로 돼 있지 않습니다. 종중명의로 안 돼 있어. 개인명의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큰 문주, 큰 종중 가면 종중재산이라고 그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작은 종중이나 작은 지파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종손 이름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지 종중재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중재산을 나눌 때 과거에 또 문제가 생긴 것 중 한 두 번, 세 번 이게 재판도 벌어지고 그래서 뭐 서울 측 강남 쪽에 아마 강남 일원동 쪽에 있는 땅인가 그쪽에 땅을 이제 팔려고 하는데 나선 거예요 이제 종중원들이 나 달라고 나도 있어 나도 종중원이니까 재산 분할해 달라고 그때 아마 청송 심씨 땅이 그럴 건데 여자분들이 나도 심씨인데 나는 왜 안 주냐고 이제 종중 쪽에서는 출가 외인이다. 이거는 우리 문중을 위해서 사용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당신은 시집 가버리면 저쪽 성씨 아니냐고 이 땅에 넘어가면 저쪽 성씨 땅 넘어가지 이건 우리 문중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은 성씨는 심실지 몰라도 이 땅이 다른 문중으로 가면 안 된다 못 주겠다 재판 벌어져가지고 결국은 여자분들도 종중은 맞다고 똑같이 나눠주라고 판결돼서 지금은 종중 땅 팔고 이러면 이제 시집간 여성분들도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근데 이런 것처럼 분명히 종중 땅인데 종중 명의로 안 돼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돼 있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 종중 소유라고 신고하지도 않습니다. 종중 거라고 신고도 안 해. 그럼 개인 명의로 돼 있지 종중 거라고 신고도 안 하지. 과세 주체는 종중 소유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무슨 개인 이름으로 돼 있지 종중과 신고도 안 하지. 그럼 지자체에서 저게 종중 땅이구나 하는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공부상의 소유자,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소유의 재산으로 종중 소유물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속 재산 분명히 어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상속을 내가 받았다고 상속에 따른 등기도 이행하지 않고 상속에 따른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럼 누가 상속받는지 압니까? 어른 돌아가셨어. 근데 아무도 이 집을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이 땅을 내가 상속받았습니다. 등기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그럼 누가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럴 때는 누가 내는가? 주된 상속자가 낸다. 주된 상속자가.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니까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 누가 제일 큽니까? 민법상의 상속 지분 누가 제일 크죠? 네, 배우자가 상속 지분 제일 큽니다. 만약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다 누가 제일 크죠? 네?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다. 그러니까 누가 상속 지분이 제일 크냐고. 아 그렇죠. 자녀들은 상속 지분 동일하죠. 딸이든 아들이든 장남이든 차남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장남이다 보니까, 그 몰라도. 상속은 똑같, 재산은 다 상속은 똑같이 받습니다. 받았는데 나중에 봐요. 재산을 누가 지냅니까? 근데 대부분, 그것도 대부분 큰아들이 지냅니다. 명절 되면 다 큰아들 집에 오가지. 실제로 지금은 옛날에는, 옛날에는 장남이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참 많아서. 지금은 장남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리는 동등한데 의무만 자꾸 주어집니다. 제 집도 누나들이 니는 장남이 된 게 뭐 하냐고 하는 말이에요. 니는 장남이 도대체 뭐 하냐고. 아, 그럼 나한테 뭐라도 더 해주겠냐고, 저. 그러면 니는 장남이 이런 말만 합니다. 그, 뭐 하시다가 아버지 어머니 하면은 누나들 제한테 나옵니다. 응? 근데 뭐 하냐고 도대체. 뭐 하는 애냐고. 왜?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가 왜 지시냐고. 환장을 다 떨어져 사는데. 저도 부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게 아닌데, 아버님 편찮으셔가지고, 저도 몰라도 병원 가셔가지고, 입원하신 모양이야. 그 어머니 전화 옵니다. 응? 입원하셨다고. 쫓아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누나가 쟤한테 막막한다. 아버지 이럴 때까지 넌 뭐 했냐고. 아이고, 환장하게 되죠. 어쨌든, 뭐, 책임감이 느끼고 있지만, 이게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대신 상속지분이 동일하면은, 그때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연장자가. 그게 이제 주된 상속자입니다. 공유재산은 예외가 없고, 이것도 물론 예외 따지려면 분명히 공동소유인데, 만약 공유라고 등기하지도 않고, 공유라고 신고하지도 않고, 한 사람 이름으로만 딱 사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경우 있죠? 제 같은 경우도 실제 그렇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같이 돈을 모아서, 친구들하고 같이 네 명이서 돈을 모아서 임야 샀습니다. 임야. 임야 샀는데, 임야라는 게 뭐냐니까, 임야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임야를 살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이게 비사업용 토지로 조세에 대한 걸림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처럼 되다 보니까 분명히 네 명이 샀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 걔 이름으로만 딱 등기하고 우리가 가등기에 뒀습니다. 그럼 등기부상으로 소유권자는 한 명밖에 없어. 그럼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공유라고 등기하지도 않고 공유라고 신고하지도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등기부상, 공부상의 소유자가 된다. 이게 원래 예외거든. 근데 이런 예외는 교재는 법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매매 등으로 분명히 권리가 변동돼서 그런데 권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등기하지도 않고 신고하지도 않고 그냥 여전히 전소유자 이름으로 그냥 등기부상에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과세주체는 권리가 변동됐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등기부상의 공부상의 소유자 이 사람이 됩니다. 위탁자, 원래는 위탁자가 내야 되는데, 신탁재산, 등기부상에 수탁자이라고 이럴 때 등기되어 있거든. 이는 과세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탁자에게 받습니다. 요 놈이 2014년도인가 그때 개정됐습니다. 원래 계속 위탁자 있거든. 그 시험에 수탁자라고 적어서 틀린 것을 정답 엄청 많이 삼았는데, 이게 개정됐거든. 딱 개정되고 그 연도에 또 위탁자 적어서 틀린 것으로 정답 삼았습니다. 이제는 수탁자입니다. 이봐요. 얼마나 편해. 아, 이게 원래 원칙은 누가 내어야 하는구나. 종중이 내는구나. 상속받은 사람이 내는구나. 실질 권리자가 내는구나. 원래 소유자가 내는구나.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식들의 내용이다 보니까 납세의무자는 내용은 많아도 실제 이해하고 시험을 치긴 상당히 편하고 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요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나오죠. 우리 교재도 뭐 공부상의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지만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질 소유자 알 수 없다. 주된 상속자 3번 상속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고 실질 소유자 신고하지 않고 누가 받은지 모른다. 주된 상속자 5번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고 실제로는 종중재산이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즉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고 종중가라고 신고하지도 않고 그 종중소유는 알 수가 없다면 어떡할까? 어쩔 수 없이 개인 명의로 된 공부상의 소유자가 내야지. 그 다음 뭐 수탁자가 내고 쭉 나옵니다. 8번 공유재산의 지분권자가 내고 요거 말고 이제 2번 보니까 사용자. 사용자가 된답니다.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답니다. 도대체 누구 소유인지 알 수가 없답니다.
그럴 때는 사용하는 사람이 되자. 왜? 어떤 경우냐니까 소유자가 실종됐습니다. 실종되어서 장기간 생사 불분명으로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다. 그럼 실종된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고지서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렇죠? 실종도 실종 신고하잖아.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오는데 그 다음 년도 과세기준일 재산세 돌아오니까 실종됐다고 분명히 신고돼 있는데 그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보내봐야 아무 의미 없거든. 현재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자. 아니면 갑의 소유라고 돼 있는데 을이 태클 걸고 오면서 자기의 소유라고 돌려달라고 소유권 관련 소송 중입니다.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누구의 소유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용하는 자에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4번 보니까 매수계약자 이런 말 나오죠. 매수계약자 읽어봅니다.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국가 등과 계약을 합니다. 또 연부계약합니다. 연부계약. 연부계약이 몇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계약은 몇 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합니까?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합니다. 그렇죠? 앞에 연부취득 비웠잖아. 연부취득. 자, 그렇다면 이런 거. 서울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자, 서울시 소유의 토지인데 2016년 5월 1일 날 연부금을 주고 또다시 1년의 기간이 지나서 2017년 5월 1일 날 연부금을 주고 2018년 5월 1일 날 연부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국가, 지자체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요게로는 과세기준 6월 1일, 과세 6월 1일 이 두 번에 걸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누가 내야 됩니까? 서울시가 냅니까?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취득하기로 한 갑이 냅니까? 갑. 네, 갑이 내면 우리 갑을 한정지산자 이렇게 말합니다. 살짝 돌았다고. 아, 직구단시가 왜 냅니까? 원래 원칙은 실질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아직 최종적인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적 잔금이 지급되지 않 따지면 이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택인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지가 낼 필요가 없잖아. 서울시가 내야 돼. 이게 비과세거든. 국가 등의 재산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럼 왜 매수계약자, 취득하는 자가 내자 이 말이 왜 나오냐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딱 계약하니까 서울시가 갑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칠판, 지금부터 당신이 사용해도 된다. 그것도 공짜로, 무상으로, 공짜로 써도 된답니다. 그렇다면 아직 최종적인 잔금은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동안 모든 사용 수익을 갑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 그 말은 실질 소유권을 이미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아 그래서 갑에게 받자는 뜻입니다. 국가, 지자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핵심은 그 사용을 무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 그럴 때는 매수계약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는 비과세입니다. 유상으로 한다면 서울시가 내기 때문에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이럴 때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하지 않고서 채비지, 보류지로 둔 경우 그 채비지, 보류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 시행자가 내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뭐 상세하게 다음에 왜 또 사업 시행자인지 뭐 그런 이야기도 해볼 거지만 지금은 납세 의무자 이렇게 보세요. 그다음 뒷장 보니까 재산세 부과와 징수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기는 언제랍니까? 납기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좀 더 공부되면 아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이렇게 할 거고 단 주택은 2분의 1은 7월달에 합니다.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평분 딱 정확히 절반씩 나누어냅니다. 왜?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내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부담스럽거든. 보통 보면 재산세, 주택 웬만큼 가지고 있으면 30몇만 원 이 정도 나옵니다. 한꺼번에 내리면 사실 부담스럽거든. 나누어주겠다고. 단,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굳이 나눌 필요가 있냐. 그래서 나오는 말이 다만, 산출세액이 10만 원 이하라면 그때는 2분의 1 가지 않고 7월 달에 일시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시에 부가징수 하여야 하는 겁니까? 일시에 부가징수 할 수 있다 이래 말하지. 일시에 부가징수 하여야 한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착한 사람이야. 앞에 금액 10만 원 이하 요 금액을 고치든지 7월 달 대신 뭐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독한 사람들은 일시에 부가징수 하여야 한다 이랄 거고 더 독한 사람이 나왔던 지금 문제 있습니다. 기출문제 이런 거 있어. 토지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맞아요? 토지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 토지는 그냥 9월 달이고 건축물은 7월 달이고 단 주택은 2분의 1씩이다. 세부담을 분산시켜주겠다. 그런데 얼마 안 되면 주택에 관한 규정이지 토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토지에 대한 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때는 시작하면 그래 10만 원 이하 맞네. 7월 달에 한꺼번에 낼 수 있네. 맞네. 주택을 말하는지 토지를 말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10만 원 이하다. 7월 달에 낸다. 이래 가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주택 규정이지 토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규정입니다. 징수 방법이야 보통 징수로 할 거고 세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세부담의 상한세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그렇습니다. 왜? 보유과정의 세금이거든. 제가 앞에 이런 이야기했어. 내 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돼 있다가 상승했다 쭉 상승하니까 야 올랐습니다. 오르니까 주택의 세율은 누진세잖아. 그래서 올라서 세율을 높이 적용 세금 받아서 또 올랐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또 올랐습니다.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향 추세로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꺾이면 앞에 올랐다고 해서 많이 받았던 세금 꺾이면 돌려줍니까? 안 하잖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실제로 실현된 수익이 아니거든. 그냥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가격 상승 이런 거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팔아야만 내 수익이 되지. 가지고 있어. 저도 가끔 주식 가끔 합니다. 하면은 올랐다고, 어이, 갑자기 수요일 날부터 상한가 쳐. 목요일도, 금요일도 3일 연장 상한가 치니까, 와, 돈 됩니다, 이거. 그 금요일 오후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야, 한잔 하자고. 왜? 야, 나 천만 원 샀는데, 요즘 상한가 치면 30%거든. 그럼 가보니까 3일도 올랐네. 천만 원, 2천만 원 된 거야. 기분 좋잖아, 저. 친구들 불러서 토요일, 일요일 진탕 샀습니다. 샀더니만 월요일부터 꺼지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나한테 술 얻어먹었던 놈들 다시 개월입니까? 그런 거 없잖아.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처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실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세를 딱 적어놓습니다. 좋아. 당신이 이만큼 상승했지만 세 부담은 요만큼을 상한선으로 끊어놓겠다.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칙은 100분의 150. 장인에 납부한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인에 낸 세금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예외적으로 주택에 대해서만큼 틀려. 주택에 대해서만큼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 3억 이하면 100분의 105. 작년보다 5%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3억 원 초과하는데 6억 이하다? 100분의 110. 작년에 낸 세금보다 10%를 더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6억도 초과된다? 100분의 130. 작년 납부한 세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세부담 상한도 굉장히 아닌데 가끔 시험 지문에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상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재산세 고지서 나오면 얼마인가 보시고 집에 고지서 작년 거 모아놓은 거 없으면 구청에 전화 한 통만 때려보세요. 딱 때려서 내가 주소가 어디고 이름이 뭔데 그럼 작년에 우리 집 세금 얼마 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야만 작년 납부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확인해봐야 됩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나왔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부과된 세금이 잘못 부과됐을 확률이 거의 60, 70%랍니다.
그래서 이긴 우리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세봉하세요. 이거 잘못 부과된 거 아니냐고 딱 그랬을 때 이의제기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는 게 80%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몰라. 그죠? 저거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합산 토지입니다. 별도합산 토지. 나대지 그냥 나대지는 종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학원에 원장님이 이 건물 가운데 한 층이 자기의 소유로 학원하고 있는데 한 번은 재산세 고지서 들고 와서 세바이가 봐달랍니다. 또 보니까 어머, 분명히 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별도합산인데 영성세 종합다 종합. 종합이라고 돼 있더라고. 아, 잘못됐네 이거. 종합돼 있네요. 이거 별도합산인데 잘못 부과돼. 종합이 세 부담이 훨씬 많거든. 세율도 높고. 잘못 부과됐습니다. 세금 차이 많을 겁니다. 가셔가지고 잘못된 거 아니냐고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딱 가더만 잘못된 건 맞다고. 그 문제는 원래만 잘못됐겠습니까? 작년도, 저작년도 계속 잘못 나온 거야. 근데 문제는 소급해서 5년밖에 못 합니다. 5년. 이게 앞이잖아.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 그리고 5년 동안은 소급해서 잘못 부과된 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 앞에 거는 못 받잖아. 이 분이 제한테 안 물어봤으면 앞으로 계속 나대지로 나왔을까 말이야. 이렇게 나온 게 얼마나 많이 있다고. 모르면 탕합니다. 모르면 탕해. 여기 나대지 있을 때 세금 부과되고 건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나온 거야. 문제는 이 양반만 그렇겠습니까? 아래위는 다 당한 거야, 다. 이 사람이 밑에 가서 위에 가서 건물주한테 다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구청 가보니까 그게 다 잘못 나왔어. 사연이 참 문제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본인이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사기에 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만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나는 계속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인들은 앞에 적혀 있습니다. 토지에 갈 때 별도, 분리, 종합돼 있거든. 일반 그게 무슨 말인가를 몰라요. 실제로 그게 무슨 말인가 모릅니다. 별도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 대부분의 분들은 고지서 받으면 얼마 내는지, 언제까지 내는지, 더럽게 많이 나왔네. 이거밖에 안 합니다.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세율이 잘못된 거 아닌가, 계산 잘못된 거 아닌가, 계산기에 두드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니까. 그렇습니다. 시험치기 위해서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엇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알고 내용을 볼 필요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세부담의 상을 나오고 있고 가산금, 최초의 가산금은 3%입니다. 처음 고지서 나왔는데 고기간을 유지하면 3%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3%를 더 가산하여 체납 고지서 나왔다. 체납 고지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으면 그때는 중과산금 들어갑니다. 중과산금은 매월 1.2% 냅니다. 매월 1.2%씩. 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뭐 1월달부터 실제 내용을 할 거고 소액 징수 면제 앞에 있죠. 세액 2천 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부가세와 병기할 수 있는 조세. 부가세는 어떤 지방세로든 지방세대에는 지방교육세는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20% 그리고 병기, 나란히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 보시면 재산세 얼마, 그 밑에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나올 겁니다. 재산세 납기와 지역자원시설세 납기가 같을 때는 고지세 1을 나란히 적어 할 수 있다고 현재 납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물납, 재산세 세금이 1,000만 원 넘어가면 1,000만 원 넘어가면 해당 지자체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할 수도 있고 뒷장 분납 세금 500만 원 넘어가면 나누어 내겠다고 신청하여서 납부기한 지난 후 45일 안에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답에 가면 이제 물납은 크게 문제 안 되는데 물납은 언제까지 신청하는가 등등 할 거고 분납은 이랍니다. 그럼 이 금액이 나왔다. 얼마까지 분납할 수 있는가 금액을 계산해보는 지문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뒤에 가서 이제 분납 세세한 내용을 볼 거고 일단 물납과 분납. 분납은 500 넘어가면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는 단서가 핵심입니다. 단서가. 그 동그라미 1번에 요건 앞에 비었던 국가에 따른 비과세, 단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 쓴다고 있고 동그라미 2번 별표,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으로 쓰고 있다, 공공용으로 쓰고 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상으로 사용하면 과세합니다. 요거냅니다. 요거 한번 요걸 가지고 정답 삼은 것 두세 번 됩니다. 국가 지자체 등이 1년 이상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유상, 무상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뭐 틀려서 정답. 또 몇 해 전에도 국가 등이 1년 이상을 유상 사용하는 재산 과세하지 않겠다. 또다시 틀린 걸로 정답. 하니까 반드시 단서 보시면 됩니다.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거기는 동그라미 2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서 있지. 다만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전답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군사시설의 통제보호구역 안에서도 전답과수원 대지는 과세합니다. 나머지 비과세는 크게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역시 재산세 비과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낼 일은 없거든. 그렇다면 지문 안에 다음 재산세 설명으로 바라지 않는 것 등등 할 때 지문 안에 어쩌다가 한두 개 나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단서. 이러이러한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과세한다. 단서 부분을 주의해서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요놈까지가 재산세. 다음 시간에 이제 국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국세 내용을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